네, 2023년 7월 3일이에요. ABC 뱅커의 수익 모델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조금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일단 지금 ABC 뱅커 코딩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통계청 구성하고 있어요. 통계청 구성하고 있고, 통계청 구성은 아마 내일이면 끝날 겁니다. 끝나고 그런 다음에 조달청입니다. 전자동 조달청. 요것도 구성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요것도 아마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전자동 조달청 해서 요건 에피소드 한 3개 정도로 정리를 끝냅니다. 통계청은 에피소드가 5개 정도.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하고 있던 전자동 국세청 있었잖아요. 요것도 지금 에피소드가 5개 준비되어 있는데, 예, 그것도 이미 한두 개는 올라갔고 나머지 정리해서 다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통계청까지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자동 물류 네트워크. 요거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요거 머신러닝 했던 사람들은 이게 지금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바로 이해를 할 텐데, 전자동 물류 네트워크입니다. 요거 상당히 재밌는 머신러닝 모듈을 이용해서 물류 네트워크 구성하는 게, 요것도 다음 주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딩은 뭐잘뭐 지금처럼 지금 속도로 진행된다 그러면은 이번 7월 달에 ABC 마켓과 ABC 뱅크는 대개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ABC 뱅크의 수익 모델과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니까 ABC 뱅크는 간단하게 얘는 뱅크예요. 뱅크 은행입니다. 이꼴 뱅크. 뱅크 은행이고, 그러니까 한국이나 한국 또는 특정 국가의 관련 법규, 금융 기관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법규에 따라 설립될 은행. ABC 뱅크예요. 한국이 될지 어느 나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걸 지향을 하고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지금 코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될지 어떨지 그거는 뭐 차차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코딩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ABC 뱅크 코딩을 하면서 아마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왜 통계청을 만들고 전자동 통계청과 조달청과 국세청과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청과 시청과 읍면동사무소와 그리고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등등을 다 해요. 보건복지부라든가 산업자원부라든가 등등 정부 기관이죠. 심지어 법원까지도 다 같이 코딩을 쭉다 진행을 합니다. 법원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렇게도 다 코딩을 다 진행을 해요. 여기 있는 걸다 마무리 짓는 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음 달 8월 말 정도면은 얼추 우리나라 한국 정부는 대부분 다 코드 골격이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다 코딩 끝난다고 해서 바로 한국 정부를 자동화할 것인가? 한국 정부를 자동화 혹은 무인화할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바로 자동화 무인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어떤 사회적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단지 기술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동 국세청을 코딩한다고 해서 바로 국세청에 있는 직원들 만 명의 직원들이 다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통계청 직원들 만 명, 5천 명이나 6천 명이 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단지 전자동 국세청을 우리가 코딩했을 때 지금 현재의 기술로서 잘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100% 가능한지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왜 하느냐 아닌데, ABC 뱅크는 은행인데 기존의 은행과는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 한국의 카카오뱅크는 한국에서 영업을 하지, 뭐 필리핀이나 태국에서 카카오뱅크 계좌를 열고 돈을 주고받고 대출받고는 못하잖아요. 근데 ABC 뱅크는 시장조 처음부터 최소 160개국에서 동시 런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렇게 맞춰서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이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ABC 뱅커는 그 속에 시장을 통합을 합니다. 시장을 통합.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 소비 그리고 중개, 그 중개죠. 그 둘의 중개 메커니즘입니다. 그 둘의 중개 메커니즘. 메커니즘이 의의가 맞나요? 아이가 맞나요? 메커니즘. 그죠? 그것을 시장, ABC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마켓.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코드, 나중에 코딩이 코드가 나오면은 바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존의 모든 상인이죠. 상업이죠. 상업.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상업을 자동화하잖아요. 상업을 자동화. 상업은 비즈니스 상입니다. 상 원래 상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나라 중국의 상나라 사람들이 하던 일 거기서 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한자 상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상업의 상 한자 상의 어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중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상업을 자동화하는 것이 시장이고 세 번째가 뭐냐니까 국가 기능을 자동화. 국가 기능을 자동. 요 세 가지가 기존의 은행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을 통합을 하는, 시장을 금융에 통합을 하는, 금융에 통합하는 겁니다. 그죠? 정확히 말하면 시장과 금융을 하나로, 시장과 금융을 통합, 하나로 통합하는, 하나로 통합. 금융산업, 산업.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시장과 금융산업 둘 다 자동화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국가 기능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국가 기능은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뭐 통계청, 조달청, 국세청, 뭐 도청, 시청 등등이에요. 여기 ABC 뱅크가 기존의 은행들하고 많이 다른 점이죠. 그래서 ABC 뱅크는 기존 은행하고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ABC 뱅크는 수익, 이것도 모델, 수익 모델이 있어야지 은행으로서 동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ABC 뱅크는 얘도 예대 마진이 기본 수익입니다. 예대 마진. 예대 마진은 론 디파짓 마진이에요. 론 디파짓 마진. 마진. 근데 예대 그러니까 은행을 대출해서 은행이 벌어들이는 수익과 은행이 예금자에게 지불하는 비용, 그 사이의 차이, 론 수입이죠. 수입과 비용의 차이. 그게 예대 마진, 론 디파짓 마진이에요. 그죠? 다른 모든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은행 마진,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은행을 해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예대 마진과 각종 수수료 수입. 각종 수수료. 별의별 수수료가 다 있어요. 별의별 수수료가 다 있습니다. 이게 기존 은행들의 수익구조입니다. 수익구조. 수익구조인데 ABC뱅크는 기존 은행의 수익구조와 좀 다릅니다. 다른 게 뭐냐니까 각종 수수료 이게 없어요. 모기. 각종 수수료가 없이 예대 마진만 가지고 진행합니다. ABC 뱅크는 기존 은행과 달리 수수료 제로. 수수료가 없고 다만 예대 마진인데 이 예대 마진도 기존의 은행들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요 예대 마진을 ABC 뱅크가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것을 조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ABC 뱅크는 기본적으로 ABC라고 하는 화폐의 ABC라는 화폐. 이게 ABC 뱅크의 기본 결제, 디폴트 결제 통화입니다. 뱅크의 디폴트 결제 통화. 결제 통화 이꼴 ABC예요. 이게 asset based currency. 이 asset은 뭐냐니까 금이에요, 금. 금 기반 화폐입니다, ABC는 기본적으로. 근데 기본에 있는 금하고도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니까 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니까 금 골드 프라이스 체인지 볼까요? 골드 프라이스 차트 혹은 그래프 이미지
지난 10년간 금값 변동 100년간 지난 100년이네요. 100년간에 1920년부터 2020년까지 금값의 변동을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이 금값이란 말입니다. 1980년, 70년대 말에 정점을 찍었다가 쭉 내려왔을 때요. 2000년대까지 30몇 년간 내리막이다가 2000년대부터 다시 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금값도 끊임없이 변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ABC는 기본적으로 금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과 같은 변동성이 없습니다. 변동성이 없는 화폐입니다. 가치. 가치의 변동성, 변동이 없는 화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간단해요. 먼저 금값에 ABC 화폐를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시킨 다음에 금값이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ABC는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점, 이 고점이 요 지점이라면 고점 이대로 유지가 돼요. 유지 쭉 되고 있다가 가격이 금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ABC 가격도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또 금값이 내려가죠. 내려가더라도 ABC는 또다시 그 가치가 유지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값이 올라가죠. 금값이 올라가면은 ABC도 가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금값이 내려갈 때도 ABC는 이 높은 지점을 계속 유지를 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BC는 가치는 올라가기만 하지, 가치 변동이 없다기보다는 가치 하락이 없는 화폐입니다. 하락이 없는 화폐. 그러니까 국제화폐 대비 가치, 시장 가치, 다른 말로는 가격입니다. 가격에 하락이 없는, 하락하지 않는, 가격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하지 않는 화폐. 이게 ABC예요.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하니까, 먼저 일단 골드팩을 합니다. 골드팩을 하고, 금값에 연동을 하죠. 연동한 다음에, 금값이 떨어지더라도 ABC 가격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ABC의 가치는 그 상향 경직이라고 표현해요. 상향 경직.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가진 않아요. 가치.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자, 그게 얘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금값이 지금 보시다시피 쭉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는 상황에서 금과 연동되어 있는 ABC 가치도 같이 내려야 될거 아니에요.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같이 내려가지 않고 ABC는 이 지점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ABC의 가치와 금의 가치 사이에 이만큼 괴리감이 생기죠. 그죠? 이 괴리를 뭘로 메꾸느냐 하니까 바로 예대마진으로 메꾸는 겁니다. 그걸 메꾸는 것이 ABC뱅크의 예대마진입니다. 그죠? 기존 은행의 예대마진은 이걸 뭐라 하느냐 하니까 직원급여 주고, 다음에 자산 유지, 은행의 지점 점포 이런 거 유지하고, 세 번째 주주 배당을 한단 말이에요. 요게 기존 은행의 예대마진의 주요 용도잖아요. 그런데 ABC 뱅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ABC 뱅크는 뭐 직원이 없으니까 직원 급여 줄 것도 없고, 자산이 없으니까 자산을 유지할 비용도 필요하지 않고, 다만 주주 배당은 필요하겠죠. 주주 배당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골드와 금의 가치 하락일 때 가격 하락을 보상하는 방안 하는 메커니즘, ABC 뱅크의 예대마진. 그죠? 그럼 ABC는 어떻게 되나요? 예대마진은 가치 하락을 보상하는 방안. ABC 화폐에 대해, ABC 화폐에 대해입니다. 그죠? 이게 ABC 뱅크의 예대마진과 기존 은행의 예대마진, 기존 은행과 ABC 뱅크의 수익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금값은 하락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국제화폐는 가치가 무조건 하락하도록 돼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있습니다. 국제화폐, 피아트 커런시라고 해가지고죠. 커런시는 무조건 가치가 하락합니다. 끊임없이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잖아요. 인플레이션. 10년 전에 짜장면 가격하고 지금 짜장면 가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는 인플레이션이고, 국제화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도록 구성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국제화폐 이거. 금값은 어떻게 되냐니까? 금값. 금은 가치 변동성이 변동.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ABC는 가격이 오르기만 하지 내리지는 않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향경직입니다. 가격. 가격이 상향경직. 상향만 가능해요. 상향. 상향경직이라보다는 가격이 오르기만 하는, 오를 수만 있는 구조입니다. 그죠? 시장량. 가치 변동, 가격 변동이라고 그렇게. 그죠? 그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뭐 또 차차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럼 뭐 이 가격, 실제 시장에서의 금의 가격 변동을 보상할 방안이 바로 ABC뱅크의 예대 마진입니다. 그래서 ABC뱅크 예대 마진을 결정하는 메커니즘. 기존 은행이 예대 마진을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가 예대 마진을 뭐 7%로 잡았다. 6%로 잡았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시다. 카카오뱅크의 예대 마진이 6%다 하는 것은 카카오뱅크가 예금 이자로 지급하는 이자율과 그리고 대출 이자로 벌어들이는 수익 간의 연간 이자율의 차이가 6%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예대 마진이 6%라고 하면 그렇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다른 은행들이 예대 마진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일단 다른 은행들의 상황, 다른 은행들의 상황을 보고 그런 다음에 카카오뱅크의 이익을 극대화할 할 이자율, 마진율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예대 마진이 6%가 아니라 60%면 좋겠죠. 그런데 60%가 되면은 아무도 카카오뱅크를 이용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대출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들의 입장을 봐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ABC뱅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ABC뱅크는 다른 은행들의 상황을 보거나 이익을 극대화할 마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값을 보상할 수 있도록, 금값의 하락을 보상할 수 있도록만 하는 겁니다. ABC뱅크의 예대 마진은 금의 가치 변동을 보상하도록 예대 마진을 결정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거는 좀 경제학적인 관점인데 그거는 나중에 또 이 부분만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왜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느냐니까 바로 다음 내일 에피소드가 내일에서 ABC 이 뱅크죠. 지금 뱅크에 아무것도 계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일 통계청 전자동 통계청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이 뱅크 모듈이에요. 뱅크 모듈에 ABC라고 하는 화폐가 기록되는 방법 그리고 ABC라고 하는 화폐와 기존의 국제화폐가 서로 교환되는 메커니즘을 다 정리합니다. ABC와 예를 들어서 한국은 KRW잖아요. 한국 원화를 쓰고 있죠. 한국에서는 KRW를 써야 되고 얘가 일본에 가면은 일본 Y, JPY를 쓰게 될 것으로 될 것이고 중국에 가게 되면 중국 CNY, 차이니즈 위안화로 전환되고 미국에서는 USD로 전환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ABC와 국제화폐들 간의 전환 메커니즘 그리고 ABC의 가치를 금값에 연동하는 골드페그, 일종의 골드페그 하는 방안, 요것들을 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요렇게 하는 이유가 ABC뱅크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뱅크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의 은행과 달리, 기존의 은행 예를 들어서 내가, 카카오뱅크에다가 100만원을 예금한다. 100만원. 그 10년 뒤에 이 100만원이 이자가 붙어가지고 2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 자, 그러면은 10년 뒤에 200만원이 지금의 100만원의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없습니다. 예금 이자율은 인플레이션보다도 반드시 낮게끔 구성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죠? 그런데, ABC뱅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ABC뱅크에다가 한국 KRW 100만원을 ABC로 저장을 한 다음에 KRW 한국 원화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을 저금하는 방법을 저금하는 것은 요거 저금하면 이건 ABC로 자동으로 전환이 돼요. ABC로 전환되었는데 이것이 10년 뒤에 어떻게 되냐는 거죠. 10년 뒤에 전환하면은
적어도 최소 200만 원보단 큰 금액이 나오는 거지. 100만 원보다도 큰 금액 이상의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보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인플레이션 부분도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ABC뱅크의 수익 모델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뭐가 빠뜨렸냐 하니까 ABC뱅크는 이제 금액 가치 변동을 보상을 하고, 그죠? 그리고 주주에 대한, ABC뱅크도 은행이니까 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겠죠. 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겠죠. 주주에 대한 보상을 얼마나 할 것인가, 그거는 차차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금액 가치 변동을 보상하고 나서 나머지 일부를 주주에 대한 보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예대마진이 6%라고 한다면은 ABC뱅크는 예대마진이 6%보다는 훨씬 작을 겁니다. 적어도 3% 전후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일반 은행보다는 예대마진이 훨씬 적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1%에서 3%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요. 1에서 3% 정도. 1에서 3%만 하더라도 뭐 직원이라든가 자산 유지 비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ABC뱅크는 금액 가치 변동을 보상하고 주주에 대한 보상하고 주주 보상하고 그리고 시스템 유지 비용, 시스템 운영 비용, 여기 세 가지를 다 충분히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